자, 2020년도 9월 28일 지금 아침 시간 11시 10분입니다. 자, 제가 예측을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대로요. 자, 조정을 받고 2310포인트를 제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231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. 제 예측이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2313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상배가 이제 앞으로 다시 조정이 올 거냐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올 거냐, 그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. 자, 제 예측대로 지금 거의 목표가가 도달이 됐습니다. 2313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.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맥점을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제 시황 분석대로 아침장에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 매수로 대응하셨던 분은 지금 아마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2313포인트를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